EM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이군요. EM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이군요. 그림이 좀 여러 장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좀, 아, 요거는 뺄까? 하여튼 우리는 EM의 길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러려 해요.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기도 했고, M이라는 것은 BC의 중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점입니다. 여기가 표시를 이렇게 해놓을게요. M은 BC의 중점이다. 그리고 여기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 기억해줘. 여기가 이렇게 각이 똑같잖아. 그럼 10대 6은 이거 대 이거다. 이전 단원에서 10대 6은 이거 대 이거다라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길이의 비율 따지면 5대 D까지, 예, 여기 3이 되는 거죠. 5대 3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너희들이 좀 보면은 여기랑 여기가 서로 닮았단 말이야. 왜 닮았는지 한번 고민 좀 해봐봐. 나는 아무튼 이 얘기를 할 거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게 전체 비율이야. 센티미터는 아니고요. 비율이 8인데, 그러면 여기가 비율이 1대1인 4대 4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죠? 4대 4.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4고, 나머지가 1이겠네. 1대 3의 비율이다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는 4고요. 색깔을 같이 쓸까요? 그래서 여기 4대 1에 4대 1이 되는 거야. 4대 1. 알겠니? 4대 1. 그러면 이제 여기 삼각형이 서로 아까 내가 닮았다 그랬지, 그지? 이쪽 각도가 있으면, 오, 방금 쌤이 이거 닮았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증거가 없어. 쌤이 암묵적 가정이라는 걸 해버렸어요. 되게 좋은 거 나왔기 때문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증거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다고 믿어버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건 프로 수학자들도 자주 해요. 그래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나도 모르게 해버리기 때문에, 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봐두세요. 닮음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증거가 아직 없기 때문에 말안 할게요. 아, 아쉽네. 1번에선 발견 잘 해놨는데 이게 닮음이다 그러면 할말 많거든. 근데 지금은 좀 아낄게요. 근데 만일 닮음이라면 이게 지금 1대 4니까, 1대 5니까 얘도 1대 5다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했지. 근데 증거가 없어서 잠시 보류.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이번에는 쌤이 연장선을 좀 그려볼게. 그러면 연장선을 쭉 그렸어. EC에 대한 연장선을 그렸어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가 각이 똑같고 직각이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 여기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6이고 여기도 6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으로 EMC라는 것과 그 다음에 EOBC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여기가 서로 1대1이고 M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도 1대1이라고 방금 얘기 들었죠? 여기 가운데 각은 서로 초록색에게나 파란색에게나 똑같을 테니까, 예. 여기가 만약에 둘다 A고 여기가 만약에 둘다 B라 하면 A 대 B는 2A 대 2B인데 똑같잖아. 그게 A 대 B잖아. 그래서 SAS 닮음이라는 증거가 있어. 얘는 증거가 있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논리적인 거야. 이게 논리적인 거야. 여기 4니까요. 절반이 2겠네요. 그래서 EM인가? EM의 길이가 2라는 거를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세요, 이거. 이 생각의 흐름. 답이 맞긴 맞지만 지금 증거가 없는 상태로 요 둘이 닮음이란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로 그냥 답을 내서는 안 돼요. 예. 중학생들 중에 이거 그냥 답 쓰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식을 우리가 이제 실수라고 하지 않고요. 프로 수학자들도 그런 실수 많이 할수 있으니까 좀 거기다 이름을 붙이자. 이 실수에는 암묵적 가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요거 주의할 것.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고요.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을 가졌나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에 각을 A라 하면 여긴 A점. 왜냐하면 삼각형 이거 두개 더하면 여기 각 된다라는 거 우리 배운 적 있죠? 그 원칙에 따라서 A점이라고 말을 해봤어. 그러면 이쪽은 B점. 여기 B라 그러면 B점. 여기를 C라 그러면 C점이 되죠? 그리고 잘 봐봐. 이 가운데 있는 초록색 삼각형이랑 이 바깥에 있는 파란색 삼각형이 각이 다 똑같지 않니? 보이죠? 닮음이네. AA 닮음이네. AA 닮음이야. 자, 그러므로 DE의 길이, EF의 길이 몇대 몇이냐 그랬는데요. 그건 그냥 7대 5지 뭐. 하고 바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야. 이 보는 게좀 어려워, 이거는. 다음으로 AE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도대체 이제 어디를 봐야 될지 항상 그게 궁금한 거라. 다른 게 아니고 AE의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신경 쓰면 이게 편리하게 AE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하나를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어디가 좋을까나? 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나는 여기랑 여기가 좀 눈에 들어와. 얘네를 닮음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왜냐하면 여기를 동그라미라 하면 여기 동그라미 되고 여기 X 되겠죠? 요거 두 개를 90도라 치면 X라고 한번 해보자. X라고 한번 해보자. 그 여기 동그라미가 되는 거잖아. 이만큼이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도 X겠죠, 그럼? 이게 각이 똑같아서 닮음이라고 한 거야. 쌤이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좀 머릿속으로 이미 다 계산이 된 다음에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쌤이 이제 암산이라고 좀 얘기해 볼게요. 이거 뭐 단순한 계산은 아닌데, 아무튼 머리를 굴려가지고 말하기 전에 좀 앞을 내다본 다음에 증거를 마련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 이게 이제 논리적인 사고 습관인 거예요. 찍는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아가 아니야. 이유가 있어. 그럼 논리적인 거예요. 물론 이유라고 말한 게좀 말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약속된 지식이 이유가 돼야 되죠. 서로 약속된 게 이유가 돼야 됩니다. 엉뚱하게 막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 나가면서 갈고 닦는 거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강의를 들어서는 그런 건안 돼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내 얘기가 너가 듣기엔 어떻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서로 그렇게 대화를 해 나가다 보면 논리라는 것이 어떤 느낌이구나라는 감각을 얻게 되죠. 거기까진 가야 되는데, 네, 그거는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신경을 좀 써주길 바라고요. 네, 조금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라 이거야. 지금 내 얘기는 여기는 4고요. 여긴 X라 치면 여기가 4니까, 오, 이거 된다, 된다, 된다. 3대 4는 4대3 더하기 X, 그죠? 3대 4는 4대3 더하기 X. 그러니까 쌤이 지금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뭘 말해주고 싶은지 알겠어요? 발견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야. 쌤이 잘 들어봐봐. 내 얘기를 잘 듣다 보면, 아, 저런 느낌이구나 싶은 게좀올 거예요. 바로 그거. 그걸 원하는 겁니다. 일단, X의 길이인 AE의 길이는 3분의 7이라는 거를 한번 구해 보았어요. 만약에 이게 틀렸다 치자. 근데 여기까지는 안 틀렸단 말이야. 계산이 아닌데요? 그러면 검사는 한번 부탁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라고요. 네, 정신줄만 놓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보였어. 근데 걔네들은 안 썼어, 내가. 뭐 이거 삼각형이랑 얘도 닮았다고요, 지금. 근데 뭐 아무리 생각해도 속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냥 안 썼어요. 이거랑 이것도 서로 닮았다고요. 작은 거랑 큰 거랑. 하지만 못 썼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닮음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까진 좋아요.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좋은 결과로 연결되는지를 좀 챙겨주면, 그러면 좀 막다른 골목으로 가도 어때? 그지? 답이 좀안 나오면 어때? 자꾸 생각의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되게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 정사각형을 그리면서 호의 길인데요. 네 번째 사분면과 여덟 번째 사분원의 호의 길이의 자연수 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뭐고, 여덟 번째는 뭐지?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 두개 더해서 이거고, 두개 더해서 이거고, 두개 더해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21 나오겠죠, 아마도? 라고.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이게. 자, 규칙성을 그냥 인지하면 이런 거 몰라도 되지만, 아무튼 이게 원래 이제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이 붙어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그럼 이게 네 번째고 이게 여덟 번째죠? 그럼 3대 21인 1대 7이라고 한 변의 길이 지금 나온 거니까 뭐 말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정신없죠? 네, 이런 거 이렇게 그냥 답만 쓰고 넘어가면 너무 아까워. 피보나치 수열, 황금비, 해시태그 해줄 테니까 검색해서 좀 나오는 인터넷에 글들 좀 읽어보세요. 재밌는 거좀 있어요. 그리고 답도 얻고 뭐 일석이조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각형 이렇게 팔쭉 뻗은 남자 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서 본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황금 비율을 이제 좀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림에서 나타난 거예요. 인체 비율 같은 거 이제 여기에 맞추면 좋죠. 왜 좋을까? 그건 모르겠다. 근데 왠지 보기가 좋은데. 그런 장면들이 좀 자주 연출되는 것 같긴 해요. 이건 그냥 심리적인 거니까, 네. 자, 이번에 AIH와 AIH 보라색 있죠? 합동은 아닌데, 합동은 아니고, 닮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 이건 합동이니까, 그거 말고, 닮은 거. 이런 거 닮았죠? 왜 닮았을까? BE와 CD가 평행하니까, 각이 서로 똑같아서 닮읍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괜찮고. 이거 저기 오각형이기 때문에 너희들 다 알잖아. 이쪽이랑 이거 각 구할 수 있는 거. 요거 한 내각의 크기가 108이죠? 여기가 70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닮았잖아요. 기억납니까? 이거랑 닮은 거. 혹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왜 닮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도가 일단은 여기 정오각형이니까 여기 길이가 똑같잖아. 그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5가 될 거고. 근데, 여기가 얼마였지? 그런데, 여기랑 합동이죠? 각도 같고, 길이도 같으니까. 여기랑 합동이죠? 그 여기도 양쪽이 다 점이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이등변 삼각형인 게 바로 나오게 되죠. 요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각이 점두 개짜리란 말이야. 근데 이쪽도 여기 각이 점점일 테니까 그럼 점두 개짜리라 각이 같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임을 쉽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같은 원리로 여기도 점이 두 개라는 게 이제 드러나요. 네, 그건 한번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도저히 선생님 여기 점두 개인 걸 나는 설명 못 하겠소. 이러면 쌤한테 꼭좀 알려주세요. 쌤이랑 교류를 하면서 좀더 나은 것들을 볼줄 아는 안목이 좀 길러질 수 있으므로, 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알려주세요. 일단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여기랑 그래서 똑같잖아. 이렇게. 얘네가 이 보라색이랑 닮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금방 나오죠? 다섯 개? 면이 하나 있을 때마다 하나씩 나오잖아. AB에서 하나, AE에서 하나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IAB와 합동이 아닌 닮은 삼각형의 개수 그랬습니다. IAB와 합동이 아닌 닮아있는 삼각형. 얘네들은 합동이에요. 요거는 빼고, 요거랑 닮은 거 누가 있나요?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네. 다섯 개 있습니다. 여기도 다섯 개였나, 아까? 전부 10개 정도 되네요. 혹시 쌤이 못본게 있으면 좀 여러분들 한번 추가해서 쌤한테 꼭 알려주세요. 일단 내 눈에는 요 정도가 보입니다. 뭐또못본게 혹시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또 보이겠죠? 마술처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편안하게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열린 마음으로 보다 보면은, 네. 천천히 눈에 막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당장은 시험은 아니니까 시험처럼 생각하지 말고요. 시험보다 훨씬 넓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오히려 이렇게 보면 망해요. 시간이 모자라져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막 이것저것 하면 안 돼요.
그게 시험이 좀 단점이죠. 시험 볼 때는 좀 좁은 마음으로 간략하게 빨리 푸는 방법 위주로만 좀 봐야 돼요. 안에요. 지금 또 외우는 것도 좀 해야 되고. 근데 그거는 시험 때 가서 시험 마인드로 좀 바꾸면서 진행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좀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좀 봐주기 바라겠습니다.